와, 잠깐만, 나 이상한 거 옆에 봤는데. 좋아, 좋았어. 하나 건졌다요. 야, 이 친구 화이트 트리플옥 다들 아시죠? 와, 겁나 크다, 근데.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금 뷰가, 와, 완전 허화 벌판에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준호중원이 농장입니다. 와, 나 이런 곳에 있어서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 했네, 진짜. 여긴 것 같습니다, 아마. 온것 같은데.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진호입니다. 나 지금 좀 당황했거든, 여기 왔을 때. 아,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난 맵이 잘못 찍은 줄 알았어요. 아, 요 외지긴 하죠, 약간. 아니, 적당히 외지해야 되는데. 얘가 준호님 농장이에요? 아, 예, 여기가 전체적으로 저희 농장이고요. 네. 이제 뭐 하우스 포함해서 실제 저희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농까지. 농까지? 아, 예. 저거까지? 나쁘지 않죠? 와, 땅 보셨네. 대박인데? 어. 알겠습니다. 일단 리뷰 한번 하러 왔으니까 아마 바로 시작해 보시죠. 가시죠. 어디부터 가야 돼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죠. 사실 볼거리가 좀 있긴 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적은 많지 않은데, 또 우리 김군님이시니까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소부터 볼까요? 염소요? 예예. 예. 잠깐만요. 우리 박충류 찍으러 온거 아닌가 지금? 무슨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온 기분. 실제 보면 여기 다 농사 짓고 있는 고추고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직접 농사 예. 지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나가서 팔기도 하고요. 아, 저희 근데 우리 파충류 유튜버잖아요 지금. 예. 나중에 고춧가루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아, 고춧가루요?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기름도 나오고.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아니고 저 우리 리뷰 들어갔는데. 염소. 예. 이게 약간 저희 준호농장의 명물. 아, 명물이에요? 근데 보면 조금 일반 염소 같지는 않죠. 네, 뭐예요 이거? 살다가 지금 리뷰하면서 염소를 찍을 리뷰. 저 친구가 바다라는 이름의 친구인데, 어릴 때 저희 농장에 왔었는데, 저희 예전에 동물원 하시는 분이 네. 저 촬영을 하고 선물로 주셨어요, 저 친구를. 선물로 염소를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농장이니까 네. 염소가 키우고 싶기도 했고, 당시에. 네. 근데 어릴 때 진짜 귀여웠어요. 아, 귀여웠다고? 네. 근데 지금 저 친구가 네. 산양인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게 피그미 염소인지 산양인지. 아, 맞죠? 보면 되게 특이하잖아요. 아, 진짜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일반적인 염소랑 다르게. 그래서 얘가 이제 남자애라 아. 남자의 상징이 확실하죠. 와, 진짜 무지가네요. 옆에 있는 애가 여자친구인데 네. 저거는 보어 염소라는 종이에요. 귀가 저렇게 좀 쳐져 있고 색이 네. 되게 이뻐요, 저 친구가. 얼룩소 같아요. 그죠? 네. 진짜 여기 와가지고 염소를 보게 될 줄이야. 닭. 나 지금 적응이 안 되거든. 저기 이런 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리뷰랑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서 지금. 잠깐만, 안에 들어왔다가 지금 좀 특이한 건데 풀떼기 겁나 많아요 이거. 정글 플랜츠들. 맞죠? 플랜츠들이죠 이거. 네, 이렇게 매표시키는 식물들은 비바리움 안에서 이렇게 비바리움 꾸미기 위해서. 아이고. 여기 보면 사실 뉴트들이 좀 있어요. 와, 무슨 뉴트죠? 이게 스페니쉬 림 뉴트의 알비노. 아, 이렇게 생긴 애구나. 예, 다 자라면 그렇게 커져요. 나는 그렇게 흔한 친구들은 아닌데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되게 막 산에서 잡은 듯한. 하루에 이거 농장 관리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이제 농사는 좀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네. 저는 이제 동물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시간은 한없이 쓰려면 쓸 수 있는 거고, 농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풀 뽑는 데만 하루 왼종일 쓸 수도 있고. 와, 이거 귀농 꿈꾸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좀 깨긴 깨겠다. 쉽지는 않아요. 드디어 나오는 파충류. 진짜 파충류예요? 여기에 파충류가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농장의 장점이 뭐냐면 네.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그리고 야생 상태와 비슷하게 그 동물을 키울 수 있어서. 와, 유로가 지금. 와, 나 얼탱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이게 디스파 말리로 알고 있고요. 아, 말리.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실제 그 좀 고온 환경에서,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여기 하우스가 낮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네한테는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진짜 더워요. 여기 하우스 위에 보면 와, 빡빡이들이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네. 그리고 그냥 잡초 같은 거, 뭐 밖에 아까 가지나 뭐 그 농사 지은 잎사귀들 있죠. 그냥 뜯어서 줘요. 그냥 바로 키워서 직접 뽑아가지고. 그쵸. 초식 동물들이니까. 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고? 와, 여기는 또 다른 축사 공간이 있네요. 제가 여기는 이제 귀뚜라미 또 직접 키우고 있어요. 와. 이제 아무래도 저희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먹이로 귀뚜라미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서 쓰다가 에이, 내가 그냥 키우자.
해가지고 귀뚜라미도 키우고 있습니다. 유튜버 하면 뭔가 좀 고급스럽고 그런 걸 좀 생각할 건데 나는 아니 뭐 동물 키우는 게 다 똑같죠 뭐. 인간미가 너무 느껴지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 중 하나인 얘네가 이제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이에요. 아,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 일반적인 비어디 드래곤은 훨씬 작네요, 약간. 예, 이게 포고나 그 속에서 제일 최소형 종. 보통 랭킨스랑도 헷갈리시는데 네네. 랭킨스보다 훨씬 작아요. 이게 다 큰 거예요? 이게 성체 지금 와. 임신한 거예요. 알을 낳고 있어요. 와, 되게 작다. 그죠? 예. 네. 이 정도가 성체이기 때문에 좀 부담도 적고 성격은 비어디처럼 좋아요. 막 밥 주면 달려오고. 비어디 드래곤이 이쁘고 귀여운데 단점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똥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죠. 아,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게 괜찮다. 아까 오시기 전에 얘네가 다시 밥을 먹었고 잘 먹네요. 그래. 빙고님 오신다고 알에서 새끼들이 딱 나왔더라고요. 아, 이게 피그미 베이비구나. 예, 엄청 작죠. 진짜 작다 이거. 저 손가락 보이시죠? 이 감이 오시나요? 엄청 작아요 얘가. 지금 여기는 알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찍고. 오, 그렇네요. 지금 이제 난치로 뚫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가 이제 나온 지 좀 몇 주 된 애들이거든요. 비어디 드래곤도 새끼 땐 작잖아요. 네. 근데 얘네 크기 크니까 좀 빨리 자라는 편인데 얘네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자라도 이제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레게에도 뭐 새끼들. 아, 예. 어디가 좀 빠지지 않는데 요 파르겠고. 사실 뭐 이게 새끼 나오면은 저는 그냥 이제 주위 샵에 네. 도매를 좀 주고 있고요. 아, 갑자기 이제 도매. 야, 여기 또 다른 공간이 나왔는데 오, 여기 시원해. 예, 시원하죠. 또 아까 전에 밖에서 촬영하다가 죽을 뻔했어. 이제 하우스가 보통 더운 게 아니네. 그쵸. 근데 이제 이쪽은 보면 온도가 이 정도. 아, 25.2도. 예. 야. 여기 사실 여름 뭐 피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전경이 비바리움도 되게 많고. 네, 이제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런 양서류나 비바리움 이런 쪽을 좋아해요, 원래. 네. 사실 뭐 지금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 주무시는 스티커 있네요. 이거. 예. 저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우리 김군님이 좋아하시는 파충류들 지금부터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양서류 나오는 거 아니죠?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잠깐만, 여기 생물 있다고? 예,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와, 잠깐만, 여기 생물 있다고? 아, 여기. 야, 이거 사탄이 개코 그거다. 예, 맞아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와, 딱 나뭇잎 같이 생겼잖아요. 리프테일. 맞습니다. 리프테일 개코라는 친구들이고 그중에 좀 소형종인 사탄이 리프테일 개코.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개체창인데 개 중에 이제 눈이 시뻘건 애들이 있거든요. 어우, 약간 사탄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얼굴이 좀 못되게 생겼네요 보니까. 와, 근데 등부터 꼬리까지가 진짜 나뭇잎 같아. 그쵸. 희하다 되게.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매력적이죠? 네, 괜찮아요 진짜. 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궁금한데 이거 먹이는 뭐 먹여요? 아, 귀뚜라미. 아, 귀뚜라미? 예, 굉장히 의외로 사육이 쉬워요. 얘네가 이제 까다롭다는 이미지가 많은데 네. 이제 그동안 그랬던 게 얘네가 저온 종이라 우리나라 여름을 좀 견디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크를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방에 에어컨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온도만 유지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나무에 이끼 낀 것처럼 생겼다. 예, 이렇게 이제 나무에 이런 벽면에 붙어 있으면은 진짜 이제 찾기가 힘든 거죠. 이끼 얘기하셨는데 실제 얘네가 그래서 모시 리프테일이에요. 아니 그 얼굴이 너무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꺼내서 보면 수염난 것처럼. 네, 수염처럼.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턱수염자인 것 같아요, 턱수염. 크레나 이런 친구들이랑 완전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츠를 키우시던 분들이 와, 이렇게 생긴 정도 있어? 그렇죠. 촬영하러 다니면서 보는 비주얼들이 상당히 다행히 많은데 이 친구 진짜 더더욱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잠깐만, 나 이상한 거 옆에 봤는데. 좋아, 좋았어. 하나 건졌다, 야. 야, 이 친구 화이트 트리플 옥 다들 아시죠? 와, 겁나 크다, 근데. 이제 이게 호주 로컬을 요즘 많이 보시는데 네.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 로컬이 이렇게 커져요. 와, 진짜 더럽게 못생겼다. 아니, 정말. 못생겼어요. 와, 사람 손바닥만 해, 진짜. 예전에 이게 뭐 괴물 개구리라고 막 다른 유튜버들이 촬영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이따가 봤던 화트프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심지어 징그러워 보여요, 이제 너무 크. 이게 손도 이렇게 크죠? 닭살도 났어요, 지금. 아, 징그러워. 얘가 이제 암컷 성체고 네. 저 뒤에 뚱뚱한 애가 수컷 성체. 저 복두꺼비 같은 애 한 마리 고생이 있어요. 호주종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안 커져요. 호주종은 진짜 많이 커도 쟤보다 살짝 작은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정도. 얘는 미쳤다 진짜. 양수로 보여드려도 돼요? 그럼 뭐 이때까지 염소랑 토끼랑 뭐 다 보여주고 뭐 이제 와서 깨구리 보여주면 안 되냐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살라만다. 예, 파이어 살라만다고요. 예. 보통 이게 이제 흔히 아시는 파이어 살라만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모프가 있습니다 제가. 어? 모프가 있다고? 예. 살라만다가? 아니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이어 살라만다는 노란색 눈인데 얘는 빨간색이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테레스트리스라는 아종인데 네. 이 아종 자체가 지금 국내에는 많이 없어요. 귀하고 그중에서도 좀 레드 모프를
가지고 있는 꼭 그런 피규어 같다 이렇게 보니까. 그쵸? 제가 거의 몇 년 키운 아이예요. 아. 다트브록이 이렇게 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화려하고 인기가 많고 개인적으로 다트브록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크릴감으로 색칠해놓은 듯한 진짜 선명한 색감 가지고 있는데 범블비 밥 먹으러 나왔어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범블비 친구들을 좀 좋아해요. 제가 노란색 검정색 색깔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 파이어 살라만다도 그렇고. 아, 그렇죠. 그러네. 지금 깨달았어요. 아 여기 올챙이 방금 전에 봤던 애들? 네. 아까도 범블비 올챙이고요. 야 이거 깨울가에 사는 올챙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깨울까요? 깨울까라고 안 해요? 아 개울까라고 하나? 네. 아 제가? 네, 저 올챙이부터 또 변태하는 또 영상은 저 중고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또 홍보를. 뭐 뉴칼레도니아에서 뭐 최대 종이라고 하는 가장 크게 자란다는 리키에너스고, 리키에너스도 로컬이 좀 다양하잖아요. 크게 자라진 않고 작게 자라는 이제 아일랜드 로컬 중에 바이오네이즈. 등 핑크 스팟 되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 그렇죠. 네, 코를 좀 좋은 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매니아들 부츠류 개코의 꽃이죠. 리키를 이 친구 키우면서 처음 키워봤는데 네.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저도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 저 파인 아일랜드 누아미 두 마리.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뉴칼레도니아 최대 종이잖아요. 네네. 또 작은 종이 있거든요. 네. 예, 아그리꼴레. 카멜레온. 아그리꼴레. 이 아그리꼴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다 자는 사이즈고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냥 천천히 움직이고. 방금 전에 손에 가득 차던 리키보다가 또 이렇게 최소용종 보니까 네. 되게 귀엽네요, 진짜. 그쵸. 이쪽에는 크레 같은데. 아, 그렇죠. 이제 뉴칼레도니아 하면 또 크레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쪽에는 네. 좀 아잔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잔틱을 들고 있다고? 헤드 아잔틱. 아, 그래도 많이 들고 있네? 나쁘지 않죠. 부모님은 이런 거 안 들고 계실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키워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 이뻐서? 릴리 화이트인데 헷 아잔틱이네요? 예, 릴리 헷 아잔틱. 그러면 이게 값어치가 상당한 애들인데 이거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을 위해서? 그럼요. 정성을 다해서. 아까 전에 과충료 만질 때랑 손 동작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차별하신 것 같은데? 사실 보시면은 이쪽이 헷 잔틱 그룹이고 네. 얘는 그냥 노멀이거든요? 아, 네네네. 보면 여기 좀 지저분해요. 아, 미안해. 여기도? 또 크레네요. 잠깐만. 오. 티그리스에서 온 아이들이. 아, 티그리스. 저희 채널에서 다 나왔었던 샵인데, 거기 되게 샵 사인 좋죠? 네, 좋죠. 워낙도 퀄리티가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퀄리티 되게 좋아요. 여기 이칼인데 되게 이쁘네요. 아, 이쪽에는 또 크레 성체들이네? 크레 저도 번식도 하고 있고요. 활발하게 분양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시는 분들만. 또 갑자기 광고를 같이 먹고 살아야죠. 우와 이거 릴리야? 예 릴리. 내가 번식하고 있는 릴리고 이 친구가 상시 발정 상태예요. 그래서 건들면 아주 난리가 나요. 아주 물나고. 야 커버리지 진짜 좋다 근데 릴리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좋죠. 일이라고요? 그게 일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군요. 얘 입장에선 뭐 행복한 모르겠는데. 자 오늘 이렇게 준호준호님의 파충류 농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준호농장. 아 준호농장. 일단 어려운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아 사실 우리 파충류 저 김군님 저? 우리 족장님이잖아요. 아, 예. 오히려 제가 우리 족장님 보면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요즘 영상 열심히 찍어야겠다 또 라이브도 해야겠다 막 다짐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족장님 채널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채널도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도 김군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